머리가 너무 아파요. 명상 좀 가르쳐 주세요. 명상으로 번뇌를 좀 없앨 수 없을까요? 명상은 번뇌의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저 사람만 바뀌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? 대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. 마가스님, 명상은 대상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는 것. 스스로 내 마음을 알아차려 준다면 마음이 이완되고 지혜가 솟아납니다. 지금 이 순간 내 욕구는 어떤가? 내 정서는 어떤가? 마음이 편안해지니 길이 저절로 보이네. 아, 이것이 지혜구나.